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선물로 레바논 휴전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휴전안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기에 외교 정책상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당국자들이 휴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 고위 당직자는 영토 문제는 극도로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아니다. 최우선은 안보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마린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형과 피선거권 박탈을 구형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유럽연합 자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차기 대권주자인 그의 대권가도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1.7%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천 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업체에 상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결혼은 큰 비용으로 청년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처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